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오늘이죠. 21일부터 26일까지 2014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까지 결원이 생긴 124개 대학의 추가 모집 전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1,962명이고요. 수시모집 합격과 등록 사실이 없거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대학과 모집 인원은 정시모집 그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최종적인 인원은 이 대기업 대입정보 사이트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난주부터 입학 사정관 특집으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니스트와 동덕여대 입학 사정관을 직접 모셨는데요. 유니스트와 동덕여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소치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록 터스의 영향으로 은메달을 땄지만 김연아 선수의 의연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은 가히 아름답기까지 했고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김연아 선수를 닮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선수 생활을 마쳤듯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약간 부족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분이십니다. 먼저 가능성을 키워주는 든든한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2월달이 이제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학생들 이제 3월 새학기를 맞이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용기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 가지시고 멋지게 3학년 새학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유니스트와 동덕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유니스트 입학팀장이신 주재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입학팀장입니다. 중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금년 말에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니스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니스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유니스트와 동덕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첨단 시설이라는 3박자가 어우러진 유비쿼터스 캠퍼스에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지만 힘차게 비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환히 비추는 장대한 미래로 가는 길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유니스트의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년도에 유니스트 수시 결과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와 또 주목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유니스트가 국내 대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실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입학 예정자 중 수도권 학생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 재학 중 수학, 과학 분야의 다양한 실험, 동아리, 연구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고교 재학 중 진로 계획이 알차게 세워진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느낌입니다.
네, 네. 사정관님께서 그 유니스트가 인지도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합격생들을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진로 계획이 좀 알차게 짜여져 있고 수학과학 분야의 실험, 동아리, 연구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사정관님께서는 이제 그 유니스트에 지원한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아, 지난해 유니스트 입학 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특징, 과 함께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실수한 점이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영재학교 과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의 특징인 융합 학문과 융합 연구를 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영학과 공학 간의 융합 전공을 추구하고자 네. 유니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고 출신 학생 중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최우수 실적을 가진 학생들이 네. 수학, 과학 교과에서 익힌 자신의 지식의 기본 원리와 응용 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구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유니스트와 같은 국내 정상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이 발표와 네. 토론식으로 진행되며 학부 과정에서도 네. 연구 참여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네.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네. 탐구에 대한 노력,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학공학연구원을 목표로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화학공학연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현재 제 성적과 학교 교외 활동한 걸로 유니스트 합격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외 활동을 더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입니다. 2학기, 네.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네. 국어가 5.6등급, 수학이 6등급, 영어가 5.3등급, 과학이 5.5등급, 그래서 평균 5.6등급이고요. 네.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교과목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잠깐 네. 보면요. 국어가 5에서 6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5에서 7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1학년 2학기 때 잠시 3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7등급, 8등급으로 약간 하락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모의고사 말씀드리죠. 예,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A형이 2등급, 수학 B형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생명과학 2등급, 화학 2등급 이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점대 중초반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9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영어와 탐구 과목은 등급 변동이 없고요. 네. 국어와 수학이 약간 상승을 했고 네. 영어는 사실은 퍼센트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희망 대학을 보겠습니다. 예, 희망하는 대학은 현재 유니스트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 이름이 이제 유니스트 네. 좀 다르긴 한데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었고요. 예, 교내 활동하고 이제 비교과 활동을 잠시 살펴드리면요. 비교과 활동으로서 1학년하고 2학년 때 각각 이제 공학 동아리, 과학 실험 동아리를 참여했고요. 네. 각종 이제 밴드 활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보면은 이제 학급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 연구, 이제 연구 과제 발표라든가 네. 이제 교내 학술제 등에 참여했고요. 교회 활동으로 이제 봉사 활동, 그다음에 네.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이 많이 있었고요. 봉사 활동이 무려 209시간이 됐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미리 가는 연구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실험실에 이제 인턴십 활동했고요. 네. 연세대학교, 그다음 한양대학에서도 한양대학 이런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수상 내역이요? 네, 수상 내역을 보면요. 1학년 때 이제
이 학교는 이제 진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심화 영어하고 이제 화학에서 1학년 때 진보상을 받았고요. 네. 2학년 때는 이제 생명과학에서 진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국영수과 해서 평균 5.6등급. 좀 약간 좀 낮은 그런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는 평균 2.25등급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걸로 봐서 일반고 학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아, 비교과 활동에서는 2학년 1학기 학급 회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이제 리더십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봉사 동아리 활동에서 209시간이나 많은 시간을 갖다 봉사를 또 했습니다. 아, 또 교내 과학실험 동아리 활동과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 과학 분야의 각종 실험과 연구 등에 참여해서 전공 적합성도 좀 뛰어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령관님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 먼저 사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15학년도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세 가지의 특징과 선발 방식을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트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과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은 수학, 과학 분야에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종합서류 평가를 통해서 2.5배수 내외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종합 담임 면접 50%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단계별 전형이네요? 네네. 종합 담임 면접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지원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면접을 시행할 것이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네. 지난해와 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은 이공계열은 수학과 과학, 경영계열은 수학과 영어 분야에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네. 지난해 시행을 하던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과 통합하여 금년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여전히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종합 서류 평가를 통하여 2.5배수 내외를 선발한 네.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를 가져와서 종합 담임 면접 30%와 합산하여 전형 합격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며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지원 자격이나 평가 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1단계 평가 결과를 네. 2단계에 가져와서 최종 합격자를 산정한다는 네.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이는 고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매우 우수하게 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좀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과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을 네.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신설된 네. 전형이 있죠? 네네. 한 가지 덧붙이면 네. 금년에는 창업 인재 전형을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15명을 선발을 하여 유니스트에 입학한 후 국가의 미래 경제에 큰 도움을 줄 훌륭한 네. 창업 역량을 가진 인재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재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우선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장점은 먼저 진로와 관련한 네. 다양한 활동과 참여 경험입니다. 네. 네. 화학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진로 목표에 비추어 공학 동아리나 과학 실험 동아리에 참여, 네. 또 대학교 실험실 인턴십 참여,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 등은 이 학생의 장점입니다. 네. 또한 학급 회장이나 밴드 동아리 보컬, 검도 유단자, 네. 또 플로볼 대회 참가 등 교과 공부 이외에도 네. 다양한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네. 유니스트가 강조하는 리더로서의 인성 함량 경험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면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의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생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과 연구 참여 등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그 실험을 실제로 수행해 보면서 막 많은 이론 공부도 하고 네. 많은 경험을 쌓았었거든요. 네.
네, 그게 많은 기억에 남고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네. 유니스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 주셨던 것처럼 네.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 예정자들에 비해서 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교과 성적은 대학 진학 시에 네.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중요한 지표이니까요. 네. 때문에 유니스트에 지원할 시에는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과 연구 참여 등 네.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이력을 부각시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공계열에 진학을 하여 우수한 화학연구원이 되고자 고교 재학 중 자신의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보완해서 기술을 해주기를 바라며 남은 3학년 1학기에 더욱 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동원님께서 그 유니스트 합격 팁을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진학지도 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4학년도 지난해죠. 유니스트 합격생들의 국수 영과 내신은 2.23등급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지만 수능을 본 학생들은 3.13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학공학연구원이라는 진로를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사정관님의 조언처럼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그 기상대 멘토이신 정재원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장단점과 보완점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분석, 장점을 좀 분석해 드리면요. 자기 주도성, 이제 인성, 열정, 창의, 이게 이제 유니스트에서 네.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 성적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아쉽죠. 네. 이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학교의 특징상 아마 좀 수준 높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사정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학 관련 그 활동이 많았고요. 네.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또 꾸준하게 또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서 참여했다는 점 이런 걸 장점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놓은 모습들, 특히 이제 과학이라는 테마 그 네. 가운데서도 생물과 화학이라고 하는 그 테마에 이제 귀결되는 모습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장애인 봉사 활동도 보면은 이제 꾸준하고 이러면서 장애인 관련됐던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장점이요? 예, 하지만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비교과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은 영어 성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유니스트가 이제 토론과 발표를 많이 하지만은 네. 그것이 또 이제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수준 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성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으로서 3학년 1학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다른 비교과 활동보다는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하시면서 영어 성적에 대한 학생의 잠재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내신 성적 크게 올리고요. 모의고사 네. 성적에서도 크게 올려서 내가 영어 이 정도다.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네.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학활동 동아리 했던 그 과학 관련된 동아리 활동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본인이 이제 화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또 상당 부분 또 생물에 많이 지금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장애인 관련 장애우 관련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사실 생활기록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생이 좀 이제 좀 보는 사람,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평가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적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앞에서 현지 시점에서 추가적인 교회 활동을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해했었는데요. 주재준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교회 활동을 하기는 아마 쉽지는 그렇죠. 않을 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 중에서 3학년에도 가능한 활동이 있으면 네.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진행된 활동의 결과를 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성적을 좀 올리는 데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의 서류 준비나 또 자기소개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세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네. 사실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 기록부일 것입니다. 네. 추가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만 이 두 서류는 네.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네. 탐구역량 우수자 전형과 창업인재 전형, 기획윤 등 전형에서는 추가로 기타 증빙자료를 받을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고교 재학 중에 본인이 수행한 교육활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네.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 시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으면 네.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공교육 정상화와 관계가 없는 서류들은 네. 저희들이 제출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영어 공인 점수하고 교과 관련 교외 활동 등은 기타 증빙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할 때 그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준비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현재로는 지난해와 형식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작성하면 네. 충분하도록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이고요. 추천서 역시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작성에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게 사실이잖아요. 네. 정재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살펴보셨을 텐데 자기소개서 준비에 대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평가서류잖아요. 이제 평가서류니까 네. 사정관들이 이 평가서류를 읽어야 되는데 그 사정관들이 독자예요. 네.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읽어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에 신청한 수험생은 교내 활동의 양과 질이 뛰어난 만큼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요. 정리해서 서술한다면 합격에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유니스트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6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될 텐데 정재원 선생님께서 그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유니스트 외에도 이제 다른 데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는 네. 이제 논술 전형과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 필요한데요. 뭐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제가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정도만 한 두어 개 정도 추천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네. 1단계 이제 서류 100%고요. 이제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는 그 유니스트 정도를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건대쯤에서는 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수시 6군데를 쓰는 거고 그 가운데는 상향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향 안정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뭐 꼭 이제 건대가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요거 하나 써놓고 나머지 5번의 기회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6월 평가와 모의평가의 결과를 그렇죠. 기점에서 저희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현재 예.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보면 네. 한 숭실대 정도급의 정도 성적이 나와요, 모의고사로는. 네. 그러니까 건대 정도 쓰는 것이 하향 지원은 결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중앙대학교의 이제 융합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심화형이라는 게 새로 네. 생겼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제 작년에 다빈치 인재 전형으로 뽑았지만 그렇죠. 올해는 이제 그 안에서 일반형과 심화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심화형은 심화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고등학교에. 이제 아마 우리 이수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 학생은 네. 이제 많이 이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심화형 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심화형인데, 네. 아무래도 경쟁률도 낮고, 또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과학 학문들을 합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자신이 좀 생겼어요? 네. 네. 자, 오늘 보완할 부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3학년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고 3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진로 관련 다양한 활동 및 참여 경험과 리더로서의 인성 향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유니스트 합격 전략은요.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보완한 내용을 이제 그 자기소개서 상등에 기술하기 바라면서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입학사령관의 그 결정적인 조언은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이력을 잘 부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유니스트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재술 선생님께서 유니스트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세계 최고는 꿈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열정 넘치는 교수진, 또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네. 유니스트는 국립대학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030년 세계 탑10 대학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2차 전지 분야는 세계 3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남은 3학년 1학기 학업을 무엇보다도 잘 마무리하여 네. 유니스트에서의 세계 최고의 꿈을 이루시길 네.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각 학교로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를 위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으니 네. 유니스트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용하면 본교 지원에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재술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유니스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유니스트와 동덕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길을 희망으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의 길. 생동하는 21세기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동덕여대의 길입니다. 미래를 여는 인테그리티 플러스 동덕. 동덕여자대학교. 네, 동덕여대 소개 영상을 잘 봤습니다.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이신 김태영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네. 동덕여대는 3년째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한 대학으로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참 많은 그런 대학입니다. 네. 먼저 지난해 그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내신은 대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략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충실한 학교 생활 바탕 위에서 네. 그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아니면은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서 활동을 했고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그리고 과정을 서류와 면접에서 일관성 있게 표현해 준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동덕여대를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한 부분, 좀 아쉽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입학 사정관 전형이 5년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 서류 작성에서 학생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많이 줄었군요, 그러니까. 근데 간혹 학생부들이 학생부하고 학생부 이외 자료, 서류 간의 일치성이 많이 떨어져서 좀 저희가 평가를 하는 데서 근거가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능력을 제대로 평가 못 받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게 여대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 경험이 없으니까 간혹 이 긴장을 해서 떨거나 아니면 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동정점수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면접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배려는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면접이라는 게 학생들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게 그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떨어뜨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눈물로 호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덕여대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본격적인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덕여대 지망생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동덕여대 국어 국문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3입니다. 네, 면접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네, 현재 제 내신 성적과 또 모의고사, 제 내신 성적으로 동덕여대 국문학과에 지원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또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보면요. 내신 성적은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4.25등급, 영어가 4등급, 사회가 2.5등급으로 평균 2.95등급입니다. 국영수의 이제 주요 학교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이제 1에서 2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수학은 이제 5에서 4등급으로 약간 상승했고 영어는 꾸준히 4등급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드리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5등급, 사탐이 2.5등급이네요. 9월에서 10월 모의고사가 거의 비슷하게, 11월 모의고사가 비슷하긴 한데, 추세를 좀 잠깐 보면요. 영어가 4에서 5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망대학들이 있습니다. 지망대학들을 보면요.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동덕창의 리더 전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볼게요. 토론 논술 동아리, 문예 동아리, RCY, 독서 동아리 이런 그 비교과 활동을 갖고 있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문학 캠프 참여했고요. 이제 각종 그 문예집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거나 신앙송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교내 봉사 시간은 61시간 정도로 쓰는 적정한 수준이고요. 수상 내역을 보면은요. 글짓기와 논술 뭐 백일장과 관련된 글과 관련된 상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묶어서 본다면은 이 학교 내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이 글 쓰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영국수영사 봤을 때 평균이 2.95등급, 2등급 후반되네요. 그렇게 하고 전국 연합학력평가로 봤을 때 3.6등급의 모의고사 성적이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앞서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희망 전공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했고 수상 경력이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짱이다 할 정도로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에 좀 적합해 보이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하고 사장관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2015학년도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덕창의 리더 전형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입학 사정관 전형하고 올해 실시되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입학 사정관을 준비해 온 학생들은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학 2015학년도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 창의 리더 전형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까지 창의 리더 전형하고 창의 디자인 리더 전형 두 개의 입학 사정관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두 가지 전형이 하나로 합쳐져서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적인 게 원래 저희가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는 비실기 전형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올해 그 예술 계열, 그러니까 미술을 기반으로 회학과나 디지털 공예과, 큐레이터학과 이 미술 계열도 네. 비실기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실기를 안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네. 보시면 1단계는 다 모든 전형이 서류 100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그 2단계는 심층 면접과 1단계 성적 일정 부분이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 올해 미술 계열이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에 177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12명에는 189명 을 뽑게 됩니다. 모집에는 약간 생기가 됐네요. 예. 그리고 네. 예체능 계열,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작년 같은 경우 디자인 계열에서는 현장 방문 면접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 현장 방문 면접이 없어진 대신에요. 네. 그 개별 면접하고 무딘 면접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1회 면접이 진행될 겁니다. 네. 일일 면접이 이뤄진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네. 주셨습니다. 아,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국문학과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김태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실까요? 예. 학생의 장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학교 생활을 통해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학생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조직하고 또 회장을 맡는 등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게 저희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 네. 아주 적합한 인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교과 우수상 및 글짓기 관련 수상 경력이 다수이고요. 네. 그리고 독서 토론 동아리나 문예 동아리 등 지원 관련 유관된 활동을 하는데 평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상 실적도 뽑힐 것 같은데요. 네. 실적도 좋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보완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 학생이 희망을 하는 게 국어 교사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국어 교사를 희망한다고 하면 교사라는 직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계보다는 사범대학 네. 쪽이 또 적합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국어 교사를 희망한다고 하면 국어 교사로서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학생은 좀 학교 생활부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문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도교사를 도와 후배를 지도했던 일. 이거는 교내 생활을 하면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그 교사로서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의 독특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일반적으로 이런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 네. 멘토링이나 이런 활동인데 그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성을 갖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사정관님께서 그 제출한 서류들로만 봤을 때는 국어교사로서의 명확한 목표의식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보셨을 텐데 장단점하고 보완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을 보면요. 국어 교과 성적이 이제 탁월하다. 네. 뭐 이거 금방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네. 사회 과목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생활교육부를 봤을 때 이제 독서량도 풍부하고요. 네. 글쓰기 능력은 뭐 아까 짱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정말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살리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점도 좀 만만치 않게 좀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과 영어 성적이 저조하다는 면은 좀 네.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대학에서 이제 학문을 그렇죠.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100분위 평균이 한 68.6%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정시로 지원했을 때 천안이나 대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수준이 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3학년 1학기 동안에 이제 뭐 다른 활동 좀 정리하시고 내신 성적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네. 앞선 학생에게 주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도 수학과 영어에서 우리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국어 교과의 탁월성도 꾸준히 유지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반적인 전형은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초점을 맞추시고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맞추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8월, 9월 달 곧 시즌 돼가지고 한두 달 동안 계속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한 네. 일주일에 한 번,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작성해보면서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네. 좋겠죠. 자, 상담을 듣고 있는데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우리 학생? 네, 저희 동방여대 면접 후기를 읽어보니까 네.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면접을 준비하려면은 무엇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김태영 선생님께서 네.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면접은요, 그 교과 중심의 면접이 아니고요. 네. 올해 시험 본 문제를 예를 들면요, 네 개의 이미지를 주고요. 네. 그 네 개의 이미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서로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그 그림을 연계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지 네. 그리고 좀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평소 네. 뭐 그림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좀 발산적 좀 넓게 생각을 넓은 시야를 갖고서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동덕여대 그 자기소개서와 면접 팁을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장래 희망의 일관성이 없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지 궁금했는데 이 점은 어떤가요? 그 장래 희망성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감점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요.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가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즉 장래 희망에 관련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 장래 희망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네. 그리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만약 장래 희망이 변했다고 하면 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네. 등이 평가시 좀 더 고려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동덕여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수시 6회 지원을 좀 다양하게 전략을 짜본다면 추천 전형이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이 그 2등급대 후반이고 그다음에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좀 범위가 상당히 좀 지원 범위가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생각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해 볼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권해 드리고요. 네. 추천 대학으로는 물론 동덕여대 굉장히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추천 전형을 드리면요.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가 있습니다. 네. 네,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 좀 어울리지 네. 않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과가 지금 10명 정도를 이번에 뽑는데요. 네. 보통 사정관제 전형 치고는 굉장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네. 40명 정원에 10명을 사정관제로 뽑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뽑는다는 이유는 이제 결국 뭐냐면 이 학과에 이제 들어와서 학과를 들어와가지고 전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네. 과들이죠. 이제 정시나 정시로 뽑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을 왕창 뽑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상당히 문예 창작 쪽에 좀 사실은 소질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멋진 그 작가이자 선생님 이런 꿈을 가지시고 뭐 문예창작과 도전해 보시고요. 약간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상향 도전으로 동국대 국문 문예창작학부가 네.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문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기를 봅니다. 아마 네. 실기가 이제 시나 소설 같은 걸 이제 쓰는 걸 텐데요. 우리 학생이 뭐 이미 백일장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국대 문예창작학부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문예창작과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꿈이 국어교사인 거죠? 아, 네. 네. 그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좀 좋은 분을 만나서 네. 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왜 사범대학으로 지망을 안 하고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하는 걸까요? 아, 국어 교사라는 직업도 좋지만 그 문학
고전문학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그 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네, 국어 국문학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서 이제 그 뒤에는 교육대학원을 가겠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 계획적으로 목표를 잡아놓은 것이 긍정적이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오늘...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데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어요. 네,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보완점들만 잘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아, 학생의 강점은요,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과 리더십,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아, 동덕여대 합격 전략은요, 국문학을 전공하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필요하고요, 또 자질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부각시켜주기 바랍니다. 아, 입학사령관님의 결정적인 조언은요, 지원 분야와 유관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으로 동덕여대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학생이었는데 네. 동덕여대랑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영 선생님께서 동덕여대를 지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덕여대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으로 변모하고자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다는 건 제가 생각을 하기에 아마도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렇죠? 그 모습을 실제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꿈꿔온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준비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동덕여대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무심양면 도울 테니까요. 그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올해 동덕여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동덕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시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태영 선생님, 또 정재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결정적 코치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이시죠. 이금수 선생님께서 오늘로 아, 마지막 시간이십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해주셔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큰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당히 슬픈 날인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진행, 이런 것들을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에너지가 많이 넘쳤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서 하다 보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든든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또 코치를 해주셔서 학생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니스트와 동덕여대 편을 끝으로 2주 동안 마련했던 입학사정관 특집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느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마련한 시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수시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